라디오 스타 퀴즈 킹 스타 킹. 우리가 설 수 있는 이런 무대는 아마 세상에 없을 거거든요. 꿈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모습을 꼭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스타킹만이 가능한 최고의 퍼포먼스. 스타킹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무대. 300회 특집 스타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월 첫 방송을 시작한 스타킹 300회를 맞이했습니다. 자그마치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비롯한 5대 한국대 중에서 무려 3,272명의 출연자분들이 스타킹을 방문해 주시는데요. 출연자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매해 그야말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박혜민 씨. 스타킹이 벌써 300회를 맞이했습니다. 300회. 제가 마치 300살 된 것처럼 제 생일을 맞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저기 선생님, 선생님이 300살은 좀 무섭네요. 박중기 씨의 소감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예, 아, 저도 뭐 마찬가지로 300회를 다 채우진 못했지만 네. 뭐 다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진행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뭐 하여간 400회, 500회가 될 때까지 네. 스타킹 한번 forever 한번 날려봅시다. 아~ 네. 가슴으로 노래하는 분입니다. 점점 더욱더 건강해지고 있는 가수인데요. 소개합니다.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가수 김태범. 가슴으로 노래한다죠. 아니 건강해지는 가수가 뭐예요? 좀 지나치게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강호동 씨랑 별볼 차이가 없어요. 옆에 한번 서보면 안 돼요? 아니 제가 현수야 벗고 느낌으로 진짜로? 네 오늘 300회 특집 2년 만에 돌아왔는데 열심히 재밌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부터 갑니다. 300회 특집 그동안 네. 스타킹에 도전한 출연자가 무려 3천여 명. 그 중에서도 시청자 여러분을 가장 신나게 한 주인공들이 움쩍습니다. 최고의 흥연주가 박지혜 씨, 허민, 정명수, 흥결합니다. 큰 박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구나. 반갑습니다.